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올해 저의 모의고사 시즌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시작될 문풀은 2021년에 대비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7급 시험이 남으신 분들은 이제 화재 모의고사 1부터 3까지 하시고 필사직생까지 다 하셨을 땐 전년도 모의고사를 합쳐서 낸 매일 봉투모의고사 30회분이 있어요. 추천합니다. 물론 전년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독해 문제의 비율이 한 회차마다 두 문제 정도 적습니다만, 하지만 7급 문제에서 문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단단히 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래서 전년도 모의고사 통합형인 30회분의 매일 봉투 모의고사에다가 독해 플러스 같은 것, 그리고 독해 알고리즘 같은 거 추가해서 독해 관리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7급 하시는 분들은 뉴 화재의 모의고사도 1부터 3까지 다 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많으니, 일단 30회 매일 봉투 모의고사보다는 뉴 화재의 모의고사가 먼저입니다. 당연하죠. 올해 것을 반영해서 만든 뉴 화재의 모의고사가 먼저고, 그걸 다 했을 때 30회 매일 봉투 모의고사 같은 거 푸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2020년 남은 시험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제가 이 다섯 가지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문각에서 이미 유튜브로도 나갔는데, 모의고사 반을 위해서 따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나올 것이다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을 거고, 이미 다 들은 얘기예요. 첫 번째, 문법 규정은, 이론 문법은 혼동 개념 부분을 공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기초 개념들이 흔들리는 경우, 그럴 때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그래서 기초 개념 부분에 흔들리는 부분은 없는지 지금까지 틀렸던 문법 문제들을 보고, 내가 단순히 예외나 혹은 선지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개념 혼동이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은 규정과 예시의 연결, 그 부분 신경 쓰시고, 판단 요소가 있는 규정들에 특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예외도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굉장히 지엽적인 선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의 문맥적 의미 문제. 그래서 어휘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많은 문제 낼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해 실력이 좀 필요한 문맥 추론 문제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나 다의어 구별 문제. 예, 반의어 문제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나오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어휘 문제 내는데 반의 문제 아니면 추론력을 어디서 측정하지 하면 동의어와 다의어의 구별. 자, 그러면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예 상관없는 단어냐 아니면 하나의 단어에서 확장되고 파생된 단어냐의 관계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맥 속에서 역시나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가야 되고, 그다음 독해와 병합돼서 출제되는 한자와 성어 문제 많이 경험하셨고요. 그다음 3번, 인문, 사회, 철학 제재는 주로 주제 찾기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 제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일치나 일반 추론형의 문제를 내기 좋죠. 그래서 제가 주제만 얘기했지만 구조 문제도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 화법 이론, 필수 이론을 적용해서 대본에 적용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작문은 자료 활용이 들어올 수 있는데, 피셋 수준은 아니고 수능 수준, 짧게, 그 정도 출제될 걸로 봅니다. 개요도 나온 지좀 돼서 개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고요. 고쳐쓰기는 요즘 그냥 핫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낯선 현대시와 현대소설에서, 현대소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지문 안에서 빨리빨리 잘 찾아서 푸시는데, 낯선 현대시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부러 모르라고 그런 시를 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상의 특징 찾는 거라든가 그런 개념어에 헷갈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내용에서도, 자, 화자가 볼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자의적으로만 판단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자의적 판단을 스스로 통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 속에 있는 서술을 보세요. 수식어나. 이 밑줄 친 시어가 있다면 그 시어 앞에서 수식해주는 관용어나 그것의 서술어를 꼭 체크하세요. 예, 그래서 화자의 감정선을 따라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지문, 한 문항에 파괴가 가능하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트 문제가 나올 땐 발문 먼저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신유형에 대한 주의사항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자신감인데, 이 자신감이 너무 집착하면 떨려, 많이. 원래 긴장은 누구나 하는데, 긴장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조금은 놓아야 되는데, 그게 뭐, 안 돼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험 전날까지는 한 문제라도 더 주어야 붙어 라는 마인드로 악착같이 덤비시고, 그리고 시험 날엔 그 마음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를 다 성심성의껏 푸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그 상황에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에 몰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한다. 내가 맞을 문제 다 맞겠다. 정직하게 내가 가져갈 득점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막 찍을 때도 막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막 흘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수업하면서 중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고민한다 싶으면 2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할 것 같은 별. 그리고 빨리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별이라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갔을 땐 이렇게 한 번 시험지를 다 봐도 시간이 남아요. 시간을 남기셔야 해요. 그래야 별에 투자를 해주죠. 그러다가 별치 문제 다시 못 보면 어떡해요. 그건 원래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득점을, 그러니까 점수를 줄 문제는 막 아이고 허둥지둥 풀고, 원래 점수를 줄 문제는 허둥지둥 풀고, 거기다 점수를 안 줄 문제였는데 거기다 애를 쓰고, 그러니까 받을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점수를 받으시면 붙어요. 근데 결국엔 다 결정의 오류란 말이에요. 시험 시간 내 시험 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대부분 그냥 실력의 부족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은 연습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1년 동안 혹은 1년이 안 되더라도 성심성의껏 준비했고 나의 결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받을 점수 받으면 붙는단 말이지. 근데 시험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틀린 문제에 시간을 쏟아서 쉽게 점수 얻을 부분에 시간을 못 쓰는 게 그게 오히려 패배의 이유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잘 하시면 여러분 붙습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전체 총점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득점하고, 그래서 시험지를 크게 빨리 한번 돌린 다음에 별, 그리고 마킹 제대로. 별친 문제 또 밀려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 별을 주먹만하게 해요. 주먹만하게. 요만하게 하지 말고 나는 얘를 그저 아직 안 풀었어 이만하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에게 행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받을 점수 받으라고 해놓고 행운이래. 어쨌든 찍는 문제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합격 발표하는 날에 제 카페에 이제 면접 지원에 대한 방안이 떠요. 그래서 제가 4년째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이제 붙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면접 전문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접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어 강사로서, 근데 사실 국어 강사로서 말투 교정을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스피치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4년 들여다보다 보니까 제 성향 아시겠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복기, 면접 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제 수험생들은. 여러분들도 내놔야 돼. 지원만 받고 먹튀 안 됨. 그래서 집요하게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카페 보시면 이제 붙고 점수가 이제 괜찮은데 할 때 제 카페에 와서 면접 복기 부분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웬만한 면접 카페보다 더 성의껏 진짜 저를 보고 복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진짜 희곡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질문 오가고 분위기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어요. 그게 4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하면 안 될 말,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말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게 되고, 질문에서 포커스가 뭔지,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원하는 어떤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지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상 답변을 썼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면접 전문 강사의 면접 강의와 병행했을 때 좋게. 그래서 그냥 그거 안 듣고 제 것만 하면 그거는 좀, 여러분 면접 강의만 하신 분들의 전문성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면접 강사 선생님의 강의 하나랑 그리고 제 지원이랑 이렇게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붙기만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 복기 내놓으면 돼요. 합격 수기랑.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